안녕하세요, 만두요시입니다. 오늘은 엑셀을 사용하면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못 만지게라기보다는 수정할 수 없게 하는 기능이 여기 통합문서 보호 혹은 시트 보호가 걸려 있는 문서를 어떻게 하면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뚫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볼게요. 약간 편법이긴 한데. 가끔 이런 부분들을 유용할 때가 있더라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통합문서 샘플로 하나 만드는 거고요. 이거는 비밀번호를 모르는 엑셀 파일입니다. 여기서 뭐 시트보호가 됐던 통합문서 보호가 됐던 상관없이 다 적용 가능한데 우선 통합문서 보호로 한번 해보죠. 비밀번호 옵션이에요. 모르는 비밀번호를 찾습니다. 확인. 아, 이거 다시 입력해야 되는구나. 다시 할게요. 그냥 1234 1234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 문서 보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 내용을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하려고 하면 저장 우선 해보죠. EPC 문서 비밀번호 모르 이라고 저장을 하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수정이라든지 이런 건 솔직히 다 가능해요. 이 통합문서 보호 이 상황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안 되는 건 시트를 추가를 한다든지 숨겨져 있는 시트를 못 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이제 회사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시트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를 뭐 브이로그로 끌고 와서 해당 로우 데이터 시트는 가려놓고 조회할 수 있는 시트만 이렇게 오픈해 놓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추가를 못하잖아요. 추가를 하려면 보호를 풀어야 됩니다. 아까 보호를 풀려면 1234를 누르면 보호가 풀려요. 근데 만약에 나 1234를 몰라요. 다시 1234로 잠그고 1234로 잠그고 이 상태에서 내가 뭐 추가 시트를 보고 싶다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데 1번을 모르면 안 풀려요. 뭐 당연한 거죠. 그럼 이 부분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 엑셀 비밀번호를 모르는 파일이 하나 있고 다른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엑셀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서 얘는 비밀번호 아는 파일 해서 동일하게 검토에 가서 통합문서 보호를 하는데 이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새 파일 만들어서 아무 새 파일이나 만들어서 그냥 원하는 아무 1도 할게요. 1 만들고 1 만들고 똑같이 잠가줍니다. 얘를 다시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하면 얘는 비밀번호 아 비밀번호는 1 이렇게 엑셀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모르는 엑셀 파일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이 비밀번호를 덮어 씌워갖고 비밀번호를 풀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해 보시죠. 자, 여기서 우선 기본적으로 이거는 G 파일을 G 프로그램 써요. 그러니까 압축 파일화해서 그거를 엑셀을 풀어서 거기 있는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 기본 제공하는 그 뭐냐 압축 파일 압축 프로그램은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꼭 참조해서 RGB라든지 뭐 반디집이라든지 7집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용 프로그램을 써주셔야지만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선 G 파일로 하나 이렇게 만들 거예요. 안 바뀌겠죠? 왜냐면 열려 있으니까. 자, 두 개 다 닫을게요. 굿. 저장. 얘의 확장자를 바꿔줘야 돼요. 확장자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안 보이시면은 탐색기를 여시고 탐색기에서 Alt번호를 누르시고 보기를 누르시면은 파일 확장자라는 게 있습니다. 확장자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은 지금 안 보이죠? 다시 확장자 보여요. 이 확장자를 임의로 zip 파일로 바꿔줘요. 네, 상관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압축을 풀어줍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폴더 하나 만들어서 앞쪽을 풀어줘요. 넵. 비밀번호 모름. 혹시나 모르니까 얘를 다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압축을 다시 해서 안에 압축으로 푼 다음에 압축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XLSX 잘 열리죠. 근데 이게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으로 하면 이게 잘안 열릴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압축 풀어서 이렇게 열어주고 비밀번호 알고 있는 것도 동일하게 합니다. G파일 동일하게 압축을 풀어줍니다. 약간 헷갈리니까 폴더를 두 개 다 띄울게요. 여기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거 1번, 비밀번호 모르는 거 1번. 자, 들어갑니다. 압축 푼 폴더에 들어오면 엑셀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다 엑셀이라는 폴더가 있고 엑셀 여기서 보면은 워크북이라는 게 있어요. 워크북 XML. 그래서 여기서 엑셀을 보면은 이게 저장되는 위치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다는 게 만약에 내가 통합 문서 보호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워크북을 수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시트 보호를 했다. 이 시트에 있는 내용을 수정을 못 하게끔 시트 보호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 워크시트에 들어가면은 시트가 뜹니다. 시트 1, 시트 1이라고 뜨죠. 이거는 시트명이 뭐든 상관없어요. 시트 그냥 순서에 따라서 매겨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넘기는 행위를 시트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으면 이 시트를 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통합 문서로 되어 있으면은 이 워크북에 있는 정보를 수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우선 이거 같은 경우는 통합 문서 보호를 암호를 걸어놨기 때문에 이 워크북을 수정을 하면 되죠. 그래서 얘를 한번 띄워볼게요. 연결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메모장을 띄웁시다. 복잡하지 않게. 둘레 이름으로 이쁘게 볼수 있게 하고, 얘 왼쪽에 있는 거 비밀번호 알고 있는 거 비밀번호 1, 얘는 비밀번호 모르는 거 동일하게 메모장으로 띄워서 오른쪽에 띄웁시다. 해서 보기 자동 출발. 자, 여기서 이제 비밀번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오른쪽으로 넘길 거예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한번 찾아 봅시다. 워크북 알고리즘 말고 워크북 해시 밸류라는 게 있어요. 해시 밸류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워크북 솔트 밸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워크북이기 때문에 워크북이라고 돼 있는 거고, 뭐 이게 시트라고 돼 있으면 시트라고 돼 있거나 명칭이 다를 수도 있어요. 단이 뒤에 있는 해시 밸류, 솔트 밸류를 명칭을 하시고, 이 해시 밸류를 쫙 복사를 해서, 여기도 해시 밸류가 있을 거잖아요. 어딨냐? 해시 밸류가 있죠. 여기다가 붙여 넣어줘요. 뿅. 맞나? 아, 너무. 잠깐만요. 다시 한번 워크북 해시 밸류 복사. 동일하게. 워크북 해시 밸류 이렇게 붙여넣기. 한번 달라진 게 없나? 길이가 보통 안 달라지는데 줄바꿈이 좀 생겼네요. 우선 해보고 워크북 솔트 밸류 해서 우선 여기 있는 내용들만 복사해서 붙여넣어줍니다. 자, 저장할게요. 파일 저장. 얘는 뭐 수정한 거 쓰니까 닫고 얘도 닫고. 자, 오른쪽에 있는 거 비밀번호 모르는 G파일로 바꿔서 G파일을 풀어서 안에 내용을 수정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상위로 올라가서 얘를 다시 압축을 해줍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름이 있으니까 풀어 되겠죠? 이 상태에서 G파일을 XLSX로 수정을 해줍니다. 엑셀 파일이죠? 다음에 열어요. 열렸어요. 들어가서 검토해 보면은 통합문서 보호로 돼 있죠. 최초에 이제 비밀번호 모르는 거는 제가 1, 2, 3, 4로 넣어놨는데 지금 1, 2, 3, 4 넣어볼게요. 1, 2, 3, 4. 안 돼요. 그럼 뭐로 돼 있을까? 1. 풀렸습니다. 잘 되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시트 보호도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저장 안 해요.
자, 한번 시트보는 해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비밀번호 모름에서 얘는 프로텍션이 안 걸려 있어서 뭐안 보일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샘플로 한번 같이 보시죠. 메모장에 보면은 시트뷰 워크북 블라블라 이게 없네. 그러니까 얘는 시트 보호가 안 걸려 있어갖고 그 해시나 솔트가 없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 시트에 보호가 걸려 있다면 유사하게 생겨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시랑 솔트랑을 동일하게 이미 파일을 만들어서 내가 아는 비밀번호를 넣은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주면은 여기도 동일하게 풀릴 거예요. 만약 안 되면은 알려주세요. 제가 별도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상으로 예, 엑셀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을 때. 시트번호 혹은 통합문서 보호가 걸려 있을 때 비밀번호 모를 경우 풀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이드를, 팁을 전해드렸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블로그에 남겨주시고요. 아무쪼록 유익한 동영상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행복하세요. 뿅!